내일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죠. 경남에서는 3만 7천여 명의 학생들이 오늘 수험표를 받고 시험장을 확인하면서 내일 시험에 대비했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교정 앞에 줄지어 선 재학생들. 수험표를 받고 나온 3학년 선배들에게 박수와 응원의 함성을 쏟아냅니다. 복도 게시판에도 후배들이 적은 응원 메시지로 가득 찼습니다. 수험생들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1, 2학년 때는 박수 쳤었는데 3학년 돼서 박수 받으니까 되게 기분 묘하고 내일 수능 잘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 대박! 파이팅! 경남 103개 시험장에서 치러질 수능 시험엔 3만 7,619명이 응시했습니다. 수험생들은 내일 아침 8시 10분까지 입시를 마쳐야 하고 수험표와 신분증을 꼭 챙겨야 합니다. 수험표의 선택 영역과 선택 과목이 본인이 지원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용 전화기와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같은 모든 전자제품은 반입이 금지되며 적발되면 바로 부정행위로 간주됩니다. 유형과 문형에 맞는 문제지를 보고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예비 마킹 등으로 인해서 이중채점이 되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수능일인 내일은 입시 한파 없이 평년과 비슷한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